네, 오늘은 겹사각기둥을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수직선을 긋고 형태를 잡을 준비를 하고 세로 용면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 용면체를 결합합니다. 이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세로선은 절대 수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어두운 면 몇 등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가로 용면체의 자리를 잡아줍니다. 화면이 지금 그 촬영 각도가 좀 달라서 약간 물체가 길게 보이는 상태가 보이네요. 자, 기본 톤을 깔아줄 때 우리가 육면체 했을 때 그 상황처럼 연필을 약간 뉘어서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잡아주는 과정이죠. 이때는 4B나 2B 연필이 좀 용이합니다. 되도록이면 결 방향대로 연필을 가주는데 한번 가준 방향대로 다시 한번 약간만 사각으로 겹쳐서 깔아주는 게 밀도를 높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. 되도록이면 다양한 방향으로 연필을 써주는 게 좋지만 너무 십자선에 가까울 정도로 겹쳐지게 되면 밀도가 떨어져 보이고 휑하고 비어 보이는 곳이 많아지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칠해준 방향과 약간 비슷한 각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가장 가깝게 보이는 명도 단계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은 연필을 조금 가까이 잡고 해주는 것도 좋죠. 그림자는 시작점과 끝점이 색깔이 퍼져나간 듯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재미있게 연출해 봅니다. 4B 연필로 겹쳐준 윗부분을 B 연필로 견고하게 정리하는 법도 한번 배워볼만 합니다. 밝은 부분을 칠할 때는 되도록이면 선 간격이 좀 좁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면 같은 경우는 어두움이 육면체, 서 있는 육면체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생각을 해가면서 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밀도 있게 섬세하게 정리하는 단계죠. 자, 이렇게 끝을 내봅니다.